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쿠팡에 보니까 어제 또 과징금을 부여받았던데 네.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 이게 이유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그 쿠팡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액수가 1,400억 원으로 상당히 큰 액수가 이제 나왔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쿠팡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그런 방침까지 세웠습니다. 또 제재 대상에는 쿠팡뿐만이 아니라 쿠팡의 자회사, 그러니까 쿠팡의 자체 브랜드 상품을 이제 전담해서 납품하는 자회사인 CPLB도 이번 제재에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과징금 1,400억 원이면은 거의 쿠팡의 1년 영업이익이기도 한데 꽤나 큰 금액 규모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는 이제 검색 순위를 조작을 해서 뭐 고객들에게 이 상품 을 판매하고 구매하도록 좀 유인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가 뭐 쿠팡 아마 많은 분들이 쿠팡을 쓰시기 때문에 네네. 이 뉴스에 사실 깜짝 놀라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이제 쇼핑몰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해서 나오는 상품들을 쭉 보면서 아마 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별점, 그죠. 그리고 이제 구매 후기 이런 거에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되실 텐데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이 임직원 한 2,300명 정도를 동원해서 구매 후기를 좋게 작성을 하고 또 높은 별점을 이렇게 부과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키워드로 상품을 검색했을 때 쿠팡의 자체 브랜드 상품들, 쿠팡이 직접 판매하는 자기 상품들이 상단에 노출이 될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그 상품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구매를 결정하는 가능성도 훨씬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쿠팡의 행위 자체가 사기, 조작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 최소 6만 4천여 개 정도의 쿠팡 자기 상품이 검색순위 상단에 노출됐다고 공정위는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좀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검색 상위에 노출된 조작 행위를 통해서 노출된 그 상품들이 뭐 예를 들어서 판매가 그동안 좀 부진했던 상품이랄지 그러니까 아마도 품질이 좀 떨어졌을 수 있겠죠. 그런 상품이랄지 혹은 납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그런 상품 이런 상품들을 이제 상위에 노출시켜서 더 많이 판매를 했다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가 거꾸로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쿠팡이 이 같은 행위를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알고리즘 조작을 했다라고 공정위는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토마토를 사려고 쿠팡에서 검색을 했는데 그 위에 상단에 뜨는 제품이 지금까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기가 많거나 별점이 꽤 좋은 제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는 쿠팡이 이제 직원들을 동원해서 거기에 별점을 매기고 리뷰를 남기면서 윗단에 뜨게 만들면서 이제 상품의 구매를 유인을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게 이제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또 쿠팡 입장에서는 또 약간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보통 마트 가면은 이제 자체 PB 상품들을 잘 진열을 해놓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뭐 그 쿠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쿠팡 측에서도 이렇게 상품 진열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일이다라면서 유감을 좀 표명했고요. 또 행정 소송을 통해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쿠팡이 부과받은 1,400억 원이라는 과징금 자체는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게 지난해 우리나라 500대 기업이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을 봤을 때 그 총액의 절반을 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이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거기다가 또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 이런 것까지 쿠팡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과한 그런 제재 조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과연 이제 다른 동종 유사 업체들한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반사 이익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시나리오로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는 다른 유사한 이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업체들도 만약에 비슷한 행위가 또 적발이 된다면 과징금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휴젤과 또 메디톡스 관련 이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관련된 소송의 예비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예비 판결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제조 공정과 관련해서 일단은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휴젤이 지금 보툴리눔 톡신 제재를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미국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걸 수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관세법 위반이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에 나온 것은 예비 판결이고요. 아직 최종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지금 예비 판결 내용만으로 봐서는 일단 휴젤이 승소한 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판결만 일단 봤을 때는 휴젤과 메디톡스 간의 이 소송 안에서 휴젤이 현재 거의 승소를 한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메디톡스 측에서는 아무래도 뭐 나는 억울하다 이럴 것 같은데 어떤 반응입니까? 그렇죠. 아직 뭐 쉽게 인정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메디톡스는 여전히 휴젤의 이 보툴리눔 톡신 제재는 불법 제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휴젤의 이 제품이 미국 시장에 수입이 됨으로써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자체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주장을 이제 미국 ITC 측에 아마 소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예비 판결은 말 그대로 예비 판결이고요. 앞으로 최종 그 판결도 나와야 될것 같고 또그 이후에 항소 법원 또 대통령의 공포 뭐 이런 여러 가지 상급 기관을 포함한 그 결정 절차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아직은 초기 단계일 뿐이고 이 예비 판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판결은 언제쯤 나올까요? 이번 예비 판결은 앞으로 이제 넉달 동안 이 ITC 전체 위원회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는 10월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이슈로 관련 기업들의 급등락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 아직 최종 판결은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담합 혐의로 가구 업체들과 전현직 대표들이 이제 재판에 넘겨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최양아 전 한샘 회장만 무죄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4일에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8개 가구업체들이, 일단 법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또 전현직 임직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독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를 받아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샘 넥서스, 넵스, NX, 넥시스 뭐 이런 유명한 가구업체들이 있는데 뭐 상장사로는 한샘과 NX 정도가 눈에 띄고요. 전현직 임직원 같은 경우는 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혹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뭐 이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최양하 전 한샘 회장만 무죄를 받은 건데, 왜이최전 회장만 무죄를 받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최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단 본인은 담합에 관여하거나 승인 내지 지시한 적이 없고 퇴사 후에야 담합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그 과정이 그 재판 과정에서 아마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이제 증거 자료를 제출했던 것 같고 재판부가 그 사실을 좀 인정했다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뭐 결심 공판에서 최전 회장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하기도 했는데 일단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결과인 것이고요. 검찰이 결국 이번 주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담합이라는 사실이 경영진의 관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최전 회장이 수년간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면서 실제로 이런 관련 보고를 받은 문건이 확인이 됐다. 물론 이제 검찰의 입장입니다만 확인이 됐다. 뭐 이런 점들에 비추어서 1심에서 최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이제 항소를 한 것이고요. 게다가 뭐최전 회장의 무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이 징역형 집행유예랄지 이런 부분도 이 전체 범죄의 규모가 담합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그런 좀 중대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피고인들도 더 중한 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현재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샘 이슈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조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